네, 일단은 사실은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슬럼프가 한번 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보면서 이제 조금 그 슬럼프에 대해서 좀 즐거움을 찾자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영상까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가 와서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대소서관님의 방송을 보게 된게 아마 첫 시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소서관님의 방송을 보면서 사실 그때는 제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할 때니까 저의 대리만족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임은 하고 싶은데 게임 못하고 근데 이분 방송을 보면 내가 게임하는 것처럼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님의 팬이 됐고 대도님의 방송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을 만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었고 지금은 그분들을 또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번 이렇게 촬영을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한 말씀만 곁들이자면 종현 씨가 게임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뭐 몬스터 헌터라든지 이런 또 갓 오브 워라든지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들을 깨고 있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나중에 플스 아이디 나눠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